졸업할 때그 지도 교수님들이 학생 한명한 명을 다 불러가지고 전문대학교는 졸업할 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을 익히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 동화야, 너는 졸업하고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때 뭐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도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던 차에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하셔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를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만들고 나서도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할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나의 신앙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뒤늦게. 십자가를 만들 때 여러 각도에서 봐도 감동을 주는 십자가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도 뭐 어떤 인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십자가를 만든다거나, 저는 이렇게 굴곡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십자가 안에서 여러 개가 생기는 이런 형태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예, 작업을 했죠.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근육 같은 느낌.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물건이지만 그런 어떤 약간 생동감을 준다고 할까? 그래서 제 작업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형물에는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그 물레를 돌리면서 그막저 혼자 막그 감동을 받고 콧물을 흘리면서 막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형질이 센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무망 치로 그거를 형태를 이렇게 막 때려요. 맨 처음에 그 형태를 잡으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데 하나님도 내가 이 심령 상태가 막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아니, 동하야, 너 이렇게 오늘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내가 굳어 있으면 그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막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그런 거를 매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 교회 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길이 맞구나. 매일매일 깨달으니까요. 그런 걸 만들면서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일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나에게 십자가란 생명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니까. 쉽게 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나 할까요? 네.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너의 심장을 빚으며 너의 첫 심장 속에